이분들은 그래도 힘들 수가 있어요. 응? 갑자기 생기는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021년도 상반기 기준 오늘은 용띠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제가 나이대별로 네. 한번 진행을 해드릴게요. 먼저 20대입니다. 22세의 경진생 용띠입니다. 시험운이나 이런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시험 좋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? 공부해야죠. 그러면 애드릴 이렇게.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따면 좋겠죠? 그럴 때? 22세에 이 용띠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알아야 할 자식의 금전운이 있을까요? 뭘좀 다독여야 될까요? 쓰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. 소비 습관. 네. 우선은 부모님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줘야지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? 그렇죠. 다음 나이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34세 되시는 무진생입니다. 아, 운 좋고요. 네. 그리고 뭐 취직이나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 만날 인연운이 좋아요. 이 애인이 될 수도 있나요? 애인이 이렇게 네. 생기면 그로 인해서 사실 데이트를 하면 돈도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네. 금전운이 좀 커지는 성향도 혹시 있을까요?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네. 금전운도 괜찮아요. 그렇다고 막 34세. 쓰면 안 돼요. 그렇죠. 뭐 34세 나이가 되면요. 네. 사실 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기반이 될수 있는 금전을 모으기 시작해야 되거든요. 네. 어느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? 결혼 안한 사람들은 네. 결혼하기 위해서 전세든 네. 매매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야 되겠지. 결혼 자금 준비. 자,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46세 병진생입니다. 파살이라는 거 들어봤죠? 네. 파살이 안 좋은 거, 이게 나쁜 거, 힘든 거.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발생하고 막 이러잖아요. 예. 안 좋은 살이잖아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. 금전적인 영향이 심해요, 파가 들어간. 당연히 심하죠. 그래서 창업이나 이런 거는 좀 내후년으로 미뤘으면 좋겠고요. 1년 더좀 참으셔야겠네요. 네네네. 아이템이 너무 좋더라도 오픈한 사람들,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죠? 그런 분들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뭐 이걸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. 못 팔고 있으니까. 그렇죠.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이렇게 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배달 쪽이라든지 요새는 배달이라고 안 한다더라. 전달이라고 한다더라.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든지.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. 자, 마지막입니다. 58세 갑진생 용띠입니다. 이분들은 그래도 힘들 수가 있어요. 갑자기 생기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거 오르는 게 보이고요. 네. 건강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네. 금전 쪽으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증 같은 거. 주세요. 그런 거나 아니면 동업 이런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동업도 선생님 혹시 궁합 같은 것도 가능하시죠? 네. 파트너. 네. 그렇죠. 그리고 띠끼리나 뭐 이런 것도 간혹 다 맞지는 않는데 네. 띠끼리도 그렇고 그 서로 간에 이렇게 그거는 오셔서 말씀드려야 돼. 그렇죠. 합이죠, 합. 네. 그게 본인의 금전을 늘리기 위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우측 상단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요. 네. 용띠분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 눌러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